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뉴욕,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 이씨와 뉴저지 리나의 지금은 뉴욕 미니. 백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싶어요. 네. 지금 이제 미국에서 공급되고 있는 백신의 종류 아세요? 화이자, 모더나, 그리고 얼마 전에 존슨앤존스. 맞아요. 지금 존슨앤존스가 긴급 이제 허가가 되면서 세 가지 백신이 지금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존슨앤존스 백신이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들어와서 이 세 개 중에 골라서 접종을 할 수 있게 됐는데. CDC에 따르면요, 네. 2021년 2월 27일 기준으로 업데이트된 내용은 3월 4일에 업데이트됐더라고요, 홈페이지에. 네. 미국에서 두 가지 백신에 대한 임상시험이 진행 또는 계획 중에 있다고 해요. 아스트라제네카, 그 다음에 노바백스. 그래서 요거 지금 임상시험 중이고, 요게 이제 FDA 승인이 나면은 함께 이 세 가지 백신들하고 합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 이제 CDC 웹사이트를 좀 자주 확인을 하시면 얘네들이 승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러면 한 다섯 개까지 넣을 수 있겠군요. 그렇게 되면 백신을 더 빨리빨리 많이 맞을 수 그렇죠. 있겠죠. 네. 공급량이 늘어나는데. 이렇게 백신 공급 창구가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까 종류도 다양한데요. 벌써 우리가 미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게 세 가지나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좀 다른지 볼게요. 일단 미국 제약회사죠. 화이자랑 모더나. 그쵸. 이게 굉장히 이제 많이들 맞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백신은요. 바이러스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유전 물질을 지질로 된 작은 주머니에 감싸서 인체 주입하는 핵산 백신이에요. 이제 재밌죠. 네. 이게 생각하면 말이 되게 어려우니까 좀 쉽게 생각하면 네. 이 바이러스 백신을 주머니에 감싸서 네. 인체에 탁 넣어주는 그런 거죠. 이해가 되시죠? 주사를 통해서. 네. 이거를 메신저 RNA라고 불러요. mRNA. mRNA. 네. 이렇게 부르는데 맞아요. 얘가 mRNA가 체내에서 특정 단백질을 만드는 DNA 정보를 실어서 날라줍니다. 네. 그래서 이 살아있는 바이러스의 독성을 약화해서 넣는 게 아니라 mRNA를 이용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크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다른 병들은 백신들은 그렇죠. 그거를 직접 넣잖아요. 그 바이러스를. 그쵸, 그쵸. 뭐 독감 백신도 그 바이러스를 그쵸? 직접 넣는 거고 뭐 우리가 어릴 때 맞는 수두나 그쵸. 뭐 이런 주사들도 다 그 바이러스를 넣어서 맞아요. 우리가 거기에 면역이 생겨서 그다음에 진짜로 그 병균이 들어왔을 바이러스 들어왔을 때 그거를 물리칠 수 있는 맞아요. 근데 모더나하고 화이자는 그게 아니라는 그게 거죠. 그게 아닌 거예요. 네. 네. 그 mRNA라는 mRNA. 얘가 메신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런 게 들어가서 그런 네. 또 유전 물질을 만들어 준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대응할 네. 항체를 만들어 이제 이렇게 해 주는 거죠. 얘가 사인을 보내 주는 거죠. 네. 이 두 차례 접종이 필요한 걸로 지금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존슨앤존슨은 얘네들이랑 달라요. 조금 예, 예.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 변형된 바이러스를 우리 인체에 삽입을 해줍니다. 이거는 진짜로 바이러스를 넣는 그쵸? 거죠. 바이러스 그러니까 넣어주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거예요. 들어가는 거죠. 독감 주사처럼 그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굉장히 말이 어렵긴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쨌든 얘를 그 바이러스를 넣어줘서 우리 체내에서 면역력 세포를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항체를 만들 수 있게. 보통의 백신 주사랑 같은 그렇죠, 거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 어려운 말은 다 좀 떼고요. 얘랑 가장 비슷한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에요. 아스트라제네카도 네. 직접 바이러스를 주입하는 그렇죠. 거군요. 바이러스를 직접 주입하는 방식인데 아스트라제네카랑 다른 거는 아스트라제네카는 2회 접종을 해야 되는데 존슨앤존슨의 백신은 한 번만 접종하시면 돼요. 그러면 한 번 접종하는 건 존슨앤존슨밖에 없군요. 지금까지는 그래요. 네.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뭐랄까 존슨앤존슨 또 다른 점이 뭐냐면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보다 조금 유통 기한이 좀 길어요. 길고. 네. 그거는 또 냉동 뭐 화이자 같은 경우 냉동이 그렇죠, 냉동이죠. 엄청 해야 되는데 그 존슨앤존슨은 아니죠. 그게.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영하 20도에서 최대 2년 동안 보관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섭씨 2도에서 8도면 그냥 3개월 동안 영상에서도 3개월 동안 가능하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있고 네. 어, 한 번만 접종할 수 있고 한 번만 접종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이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뉴욕시에서 왜 집에 머물러 계시는 우리 시니어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외출하기 힘드신 분들. 네. 노인 아파트를 그 집중적으로 시작해가지고 네. 이렇게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을 또 찾아가는 그렇죠. 서비스로서 네. 그런 분들은 진짜 그걸 두 번까지 다 맞으려면 한 달 간격으로 그럼요. 나오셔야 되는데 힘들죠. 힘들네요. 네. 그러니까 한 번만 하는 존슨앤존슨 좋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단점이 있는 거는 뭐냐면은 네. 조금 그 효과가 떨어진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어요. 아, 네. 그랬던 것 같아요. 화이자나 모더나는 90% 이상, 95% 이상의 효과가 있다면 존슨앤존슨은 60%? 60%? 60% 맞았나요? 60%? 66.9% 네, 맞아요. 네, 그 정도 네, 되는 네. 것 같아요. 이게 좀 그 화이자에 비해서 좀 낮은 거지.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60몇 퍼센트라는 게 그렇게 크게 낮은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왜냐면 독감 백신 경우 같은 경우에는 40% 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거에 비교하면은 네, 확실히 네, 효과가 네. 아주 없는 건 아니거든요. 독감 백신 다 맞잖아요. 네, 그럼요. 네, 네. 네. 화이자도 그정 아니 그렇죠. 존슨앤존슨도 굉장히 네. 괜찮은 편이긴 한데 좀 낮은 낮긴 그렇죠. 효과가 좀 낮은 낮은 게 있죠. 사람들이 좀 갈등이 되긴 되겠어요. 근데 또 부작용이 화이자나 모더나에 비해서는 조금 없는 편이에요. 아, 속한데요. 네. 그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 예, 예. 그분은 뭘 맞았지? 그분이 아마 모더나가 맞았을 거예요. 예. 근데 만약에 존슨앤존슨을 맞을 수 있는 선택권이 있었다면 자기는 존슨앤존슨 맞았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선택의 폭이 넓어졌잖아요. 그쵸. 그래서 보면은 한 번밖에 안 맞는 이점은 있지만 화이자랑 모더나도 다른 방식이고 또 60% 70%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어떤 것을 맞을까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선택을 하지 말고 맞을 수 있는 걸 빨리 맞는 게 좋다고 합니다. 아, 네. 그렇죠. 근데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게 그쵸. 큰 차이는 없을 네. 거고. 근데 존슨앤존슨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한 번만 맞아도 된다는 게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네. 맞으면 아프다고 좀 살짝 열도 나고 한다는데 네. 그걸 두 번씩이나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요. 네, 한 번만 하고 말도 독감 주사 1년에 한 번 맞는 것도 전 너무 무섭단 말이죠. 귀찮잖아요 또. 맞아요. 귀찮아요. 네. 귀찮은데 가기라도 존슨앤존슨 한 번만 맞으면 좋다고 그러고 그리고 네. 신생아를 포함한 유아와 임산부를 상대로도 이 임상 계획 그 임상 시험 할 예정이래요. 존슨앤존슨 백신 가지고. 네. 네. 아, 그렇죠. 아직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쵸. 나온 게 없죠. 임산부도 그렇고 네, 맞을 수 있는 네. 방법이 조금 그랬는데. 근데 뭐 그렇죠. 바이러스 직접 주입 방법이니까 훨씬 더 안전할 수도 네,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죠. 아이들한테는. 네. 그리고 요즘에 이렇게 백신을 맞은 다음에 백신 셀피 인증샷이라고 하잖아요. 왜 우리 많이 투표하면 올리죠. 투표 인증샷 맞아, 올리듯이 맞아. 백신을 맞으면 백신 인증샷을 지금 많이 올리고 있대요. 그렇죠. 연예인들도 막 찍어서 올리고. 맞아요. 연예인들 네. 찍어서 올리고 네, 뭐 정치계 계시는 분들도 많이 찍어서 올리는데 그 브로드웨이 뮤지컬 중에 그 해밀턴이라고 있어요. 해밀턴 이제 보면은 그 술 이렇게 마시면서 뭐 원샷 마이샷 막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게 있거든요. 네. 굉장히 신나게 이 음악에 맞춰서 이 인증샷을 올리는 게 요즘 유행이래요. 아 진짜요? 네. 예, 예. 그러니까 샷이 샷. 이런 샷도 되지만 이런 샷도 되거든요. 그렇죠. 네, 주사를 네. 샷이라고 하니까. 네. 근데 이런 운동이 이제 좀 이렇게 일어나면서 사람들한테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좀 홍보를 하는 역할이 되기 때문에 뭐 좋은 점도 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반대의 의견도 있고. 근데 좀 재밌는 것 재밌을 같아요. 재밌고 우리도 네, 나중에 네. 백신 맞을 때는 네. 우리 유튜브로 직접. 아 그럴까요? 네. 네. 저희가 한번 백신 맞는 그 과정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 같아요. 굵은 팔뚝을 근데 내놓기가 좀 부끄럽네요. 엉덩이가 아니라 얼마 다행이지. 네. 아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한국에는요. 참고로 공급되고 있는 백신의 종류를 좀 알려드리면 한국에서도 많이 보시더라고요. 네. 코백스 퍼실리티. 코백스. 네, 그 다음에 존슨앤존스, 그다음에 화이자 모더나 들어가 있고요, 네. 아스트라제네카 들어가 있고, 아, 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되게 종류가 많네요.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CDC에서 제공하는 한국어로 그 페이지가 있어요. 여기에 자주자주 들어가시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백신 임상 시험 중인 것들 보실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승인이 돼서 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 리스트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백신을 맞으면 하여튼 여행도 조금 자유로워지고 자가 격리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으니까 뭐 지금 고르지 영화관이, 마시고 네. 영화관이나 막 극장들도 문을 네. 여니까 얼른 백신 맞고 그럼요. 그런 데를 좀 자유롭게 다닐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네.
고르지 말고 빨리 맞으세요. 그렇죠. 네. 뭐 어디서 나는 모더나가 네. 좋다, 화이자 좋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존슨 앤 존슨 뭐. 네. 근데 그런 거 굳이 예, 안 하고 얼른 맞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진짜. 네.